영화를 보고 좀 놀다가 저녁에 숙소로 들어갈 것 같아요. 영화관에 왔습니다. 짜잔. 가기 전에 음료수를 시키고 갈 건데 오틀리 국물라떼를 시켰습니다. 웃겼는데? 144번인데 이제 140번이 준비되고 있어요. 4시 25분 영화인데 지금은 4시 25분입니다. 아, 지금 25분 지났는데 저는 영화를 보고 다시 보겠습니다. 영화를 막 다 보고 사진도 찍고 문화 생활을 좀 즐기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먹었다 해가지고 지금 우영이 만나러 가는 길. 짜자잔. 짜자잔. 뭐 먹고 싶어? 나 진짜 아무나 상관없어. 초밥 못 먹지 우영. 초밥이요? 회도 못 먹고 생선류를 잘 많이 못 먹어요. 그럼 밥 먹고 장소를 치러 갈까? 좋습니다. 마라탕? 아니 중식 먹을까? 고기는 조금 그런가? 어저께 고기 먹고 체해가지고 또 고기로 또 소화를 시켜야 할 수 있어. 여기 어때? 들어볼게요. 타치. 난 골랐어. 뭐 드실 거예요? 냉모밀 정식. 오, 저는 수제 돈가스 정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먹어도 배가 고파. 근데 은근히 많이 드시네. 나 은근히 많이 먹어. 섞여가지고. 예? 네? 그래요? 아, 사람 한 명만 더 있으면 보드카페 게임 극장 갈 수 있는데. 보드카페 게임. 뭐 아닌가? 보드게임. 아, 아, 출출한데 간식 땡긴다. 인정? 그래요? 지금 햄버거 두 개 더 먹을 수 있어. 나 진짜 지금 아직 너무 배고파지? 에? 그래서 내가 아까 또 초밥 10피스짜리 하나 따로 시켜야 되나 생각을 했어. 한국 교기로 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김이 다 들어갔다. 내가 이기고 있었는데 제가 졌습니다. 오예. 아. 정말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유일이 형. 아니요.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인정. 바이바이. 땀 젖은 거 보이세요? 완전 많이 젖어가지고. 오, 민낯을 공개할 뻔했군요. 안녕. You think you broke my heart up for goodness sake. You think I'm crying on my own lying. And I didn't wanna write a song, write a song. For all the time that you wait my parade. And your love drops you're getting using my name. You think you broke my heart up good for goodness. No, no, no. 안녕하세요. 안녕. 아, 여러분, 이 옷은 승현이 옷이. 아,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뭐라고? 아, 죄송해요. 아, 아니요. 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네? 편하게 그냥 승현이 옷이라 해. 아, 그래. 은준아, 이래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전 절대 형들한테 그러지 않습니다. 은준이 형, 족발 버섯 드실 건가요? 맛있긴 하겠다. 근데 오늘부터 열심히 다이어트 한다고 했잖아요. 아, 맞다. 맞다. 족발 버섯 못 먹겠다. 그럼 먹을 거잖아. 아, 저 안 먹을 거예요. 내가 먹는다고 해도? 그럼. 나 혼자 먹어야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보쌈에다가 무말랭이 하나 올려. 근데 쌈무 올려. 김치 하나 올려. 그다음 족발도 올려. 저를 현혹시키지 마세요. 내일 댄스 할 수 있을까? 아니 너무 미리 귀여워. 먹어놔야지. 그런 의미로 또 오늘 저녁에 또 뭘 먹어야 되나? 먹어놔야지. 안녕 멍멍아. 승아 먹을 겨?
승현이 형은요? 나 안 먹을 것 같아. 아 자꾸 이렇게 먹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대. 나도 넌 이미 먹을 거 아니었어. 형 맛있게 드세요. 아 숙소 도착해서 키겠습니다. 아 제가 또 숙소 가서 킨다고 했었는데 또 이거 안 그럼 또 팬분들에게 거짓말 하는 것 같아서 제 팬분 어 뭐야 켜져 있었네? 저 약속 잘 지켜요 여러분. 유열이 최고네. 너무 연기 톤이었다. 그럼 네 번째 다시 촬영할까? 어 그럴까요? 자 저희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안녕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